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 휴대폰.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인데 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스마트폰에 많이 또 의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늘어난 질환이 있습니다.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목 디스크를 포함한 경추 질환인데요. 오늘 대표적인 경추 질환 통증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요즘에 이제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 이런 환자들이 꽤나 많습니까? 네, 이제 목의 통증은 아주 흔한 질환이죠. 네. 이제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에 1명이 현재 목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6개월 이내에 한 번이라도 목이 아팠던 분들은 56%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은 무거운 머리를 이제 받치고 있고 머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척추 중에서는 가장 작지만 움직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돌아가거나 구부리거나 이제 젖혀지기가 쉽고 외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통증이 잘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오랫동안 경직된 자세를 하거나 목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목 통증이 생기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목의 통증은 평소 자세나 수면 습관, 직업 등과 관련되거나 이제 자동차 사고나 외상에 의한 편타 손상, 그리고 이제 척추에 자라나온 뼈나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그런 신경근병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사실 누구나 다 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하는 증상들을 요즘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휴대폰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 디스크인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은 목에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고요. 그 외에도 근육과 인대, 후관절, 신경 등 모든 구조물들이 목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목 질환이 아주 다양한데 염좌, 근근막 통증 증후군, 편타 손상,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 증후군, 경추성 두통 등이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들이고요. 네. 그 드물게는 종양이나 감염,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목 디스크랑 후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게 왜 목에 무리가 가는지 그 점도 이제 궁금한데요.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네, 이제 목에 힘도 들어가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게 이 척추의 그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네. 그림을 좀 먼저 보시면요. 척추에는 정상적으로 커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척추를 옆에서 본 사진인데요. 경추랑 요추는 앞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고요. 그다음에 흉추랑 천추는 뒤쪽으로 볼록하게 이제 굽어서 우리 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직된 자세를 직업적으로 오래 하거나 평소에 꾸부정한 자세로 있는 습관이 이런 척추 커브들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면서 디스크나 구척추관절, 추체 등의 그리고 후관절 등의 퇴행성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또 디스크는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요. 경직된 자세를 하게 되면은 디스크 안에 있는 압력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디스크에 있는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면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업이나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목이 어깨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쭉 빠진 상태로 맞아요. 예, 오래 일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을 할 때는 고개를 숙인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런 자세들이 목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빠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요. 교통사고 후에 목 디스크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외상으로 목 디스크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디스크 탈출증은 외상으로 인한 질환이라기보다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디스크 탈출증보다는 대부분 편타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 편타 손상이라는 거는 채찍질 손상이라고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에 머리가 이제 앞뒤로 흔들리거나 옆으로 세게 흔들리면서 척추와 디스크 그리고 척추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인 근육이나 인대, 후관절 등의 충격을 입게 돼서 발생을 합니다. 교통사고 후에 디스크 탈출증이 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은 기존에 디스크 탈출증이 있었는데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살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증상이 발현이 돼서 디스크 탈출 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교통사고에 의한 한 번에 단 한 번의 충격으로 주변의 척추 인대 근육에 인한 손상 말고 디스크에만 손상이 오는 것은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편타 손상을 받게 되면 네. 이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의 그 머리 무게가 있는데요. 약 한 1.4kg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받치고 있으려니까 아무래도 목도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뭐 일자목이라든가 거북목이라든가 아마 이런 목 형태를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목 디스크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일자목 거북목이 뭐 의학적 용어는 아닌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경추는 이제 정상적으로 전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뒤로 굽은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추가 머리를 받치고 있을 때 이 척추 뼈들이 각각의 척추가 무게를 분산시켜서 받기 위함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소 잘못된 자세나 수면 습관, 직업 등과 관련돼서 이 커브가 C자형에서 점점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고 반대로 굽게 됩니다. 아니, 보기엔 일자형이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면 일자목 네. 가운데 사진,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 이렇게 반대로 굽게 되면 C자형을 뒤집어놓은 것처럼 네. 역C자형 커브를 띠게 되면서 이것을 거북목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척추 커브가 변형이 되면 특정 부위의 무게나 힘이 집중되게 되면서 이 해당 척추 분절의 디스크나 후관절 등의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통증이 잘 발생합니다. 디스크 탈출증 뿐만 아니라 이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도 정상보다는 좀 이렇게 딱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잘 발생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목도 아프고 또 어깨도 아픈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다 목 디스크의 증상인가요? 이제 목 경추에서 팔로 가는 척추 신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 신경이 눌리게 되면 어깨, 팔, 손가락으로의 저림감이나 통증, 그다음에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힘이 네. 빠지는 증상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 그리고 목 아래 어깨로 이어지는 승모근 부위, 그다음에 날개뼈라고 부르는 견갑골, 견갑골 사이, 그다음에 등 부위 이렇게 척추 주변에 있는 통증은 디스크 탈출증에 의한 신경 압박 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이나 후관절 등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통증이 팔이나 손으로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이런 통증이 디스크의 증상으로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럼 이제 실제로 목 디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목 디스크의 주된 증상은 목의 통증과 뻣뻣함 그리고 뒤통수 견갑골 부위로의 통증, 그리고 이제 팔과 손으로의 상지 방사통입니다. 주로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저림감이나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통증의 양상이 아주 다양합니다. 저리다, 시큰거린다, 시리다, 아리다, 네. 뭐 쑤신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감각이 실제로 떨어져서 남의 살 같다. 그다음에 이제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사람 몸에 색깔이 좀 달리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경추 이제 척추 신경들이 추간공을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신경마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부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으로 해서 눌리는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에 증상이 생기고 주로 경추 5번, 6번 사이와 6번, 7번 사이에 흔한데 목 디스크는요. 그럴 때는 이제 경추 6번, 7번 신경 압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신경마다 운동 약화나 이제 감각 이상이 이렇게 다 달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신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MRI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목 디스크가 있는지 그 디스크 병변과 증상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네.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평소에 이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혹시 이렇게 아까 그 거북목 말고 원래 그 이렇게 커브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커브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뭐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습관을 좀 줄이라고 네. 많이 네. 하는 편입니다. 아,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목 디스크가 있으면 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어떨까요? 네, 이제 디스크 탈출증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내버려 뒀는데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목 디스크 환자의 MRI 사진인데요. 이런 까만 부위가 디스크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경추 6번, 7번 사이에 디스크가 신경 쪽으로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MRI 검사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고 해서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 꼭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중요하네요. 네, 네. 수술을 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디스크, 이제 그리고 척추의 다른 후관절이나 구척추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신경근병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충분히 해본 후에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수술 치료로는 경막의 신경차단술, 경막의 유착 제거술, 고주파 수액 성형술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거나 카테터를 삽입해서 하는 치료로 이제 국소마취만 하고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 네.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수술 치료법 중에 경막의 신경 차단술 이거는 어떤 치료인가요? 네.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통증의학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이제 목 디스크의 통증은 신경이 디스크에 눌리거나 자극이 돼서 발생한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척수와 신경근을 싸고 있는 경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그 바깥에 약물을 주입해서 신경의 염증 반응을 감소시켜주고 신경의 통증 전도를 차단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네. 이제 목은 경막의 공간이 좀 좁아서 신경 손상이나 경막 천자 그리고 혈관 내 약물 주입의 빈도가 좀 높은 부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를 실시간으로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엑스레이 영상을 확인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바늘이고요. 이렇게 바늘의 깊이도 확인하고 이 까만 것은 이제 조영제입니다. 그래서 조영제가 신경 주변으로 퍼지는지 혈관 내로 들어가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시술이 있습니다. 경막의 유착 제거술인데 이건 네. 어떤 겁니까? 네, 이제 경막의 유착 제거술은 이제 병원의 신경성형술 혹은 뭐 감압신경성형술 등으로 불리는 치료법인데요. 네. 경막의 신경차단술보다 좀 다음 단계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막의 신경차단술을 수차례 시행해도 명확한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이 신경 주위의 만성적인 염증이나 부종을 이제 부종으로 생긴 주변 조직과 유착을 예, 줄여줌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주사 바늘을 통해서 얇은 관이 있는데 카테터라고 부르는 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척추관 내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위에 이 카테터를 올려서 거기에 직접 고장성 식염수나 유착 용해제 등을 이제 주입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이때도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처럼 신경 손상이나 경막 천자 혈관 내 약물 주입 같은 위험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 역시 이제 엑스레이 영상과 네.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비수술 치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수액 성형술이라는 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수액 성형술은 디스크는 이제 섬유륜이라는 막 안에 수액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 있거든요. 수액 성형술은 디스크 내에 바늘을 직접 삽입해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수액을 기체와 액체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제거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이것도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시술이 진행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바늘이 디스크를 앞쪽에서 뒤로 통과되면서 뒤쪽으로 신경 쪽으로 나가 있는 곳에 네. 고주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바늘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디스크 용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지는 않는데 디스크 안쪽에 있는 압력이 유의하게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고 목은 뭐 허리나 이런 다른 부위에 비해서 디스크 용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꽤 이 감압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디스크 안쪽에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게 되면은 비정상적으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들이 자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주파 에너지로 태우면서 파괴시켜서 통증을 또 줄여주기도 합니다. 이 수액성형술은 고주파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원치 않는 신경까지 조금 손상을 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좀 오히려 빠르게 진행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적응증에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이 목에도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있고요. 치료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목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 가운데 경추부, 그러니까 경추 부근에
후관절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다면서요. 네네. 자,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척추 뒤쪽에 보면은 작은 관절 한 쌍이 있습니다. 이것을 후관절, 네. 혹은 이제 척추 사이의 관절이라고 해서 추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의 후관절 증후군은 사진을 먼저 보실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틈이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예, 척추 사이사이에 이렇게 관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척추관 뒤쪽을 지지해주는 후관절 혹은 추간 관절의 퇴행성 변화나 불안정성, 그리고 이제 편타 손상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척추 통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제일 흔한 부위는 경추 5번, 6번 사이, 6번, 7번 사이입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목이랑 어깨에 무언가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듯한 묵직한 뻐근한 통증이고요. 이완된 관절부를 눌러보면은 이제 압통이 있고 목을 이제 앞뒤로 움직이거나 회전시킬 때 좀 제한이 있습니다. 잘 돌아가지 않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탈출증과 유사하게 뒤통수나 견갑골 부위 쪽으로 이제 연관통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이 뻐근하고 움직이기가 좀 힘든데 좀 움직여주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호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후관절의 통증은 어떤 검사나 뭐 진찰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후진의 측지 차단술이나 후관절 혹은 추간관절 차단술을 시행했을 때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에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이제 치료까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효과는 있는데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고주파 열 응고술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를 좀 오랫동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추관리 관리법, 경추질환의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자세나 이 생활에서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의 건강을 네. 위해서 네.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척추는 자세나 수면 습관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데 나쁜 자세를 가지고 살다 보면 경추의 원래 C자형 커브가 반대로 역시자형 커브로 바뀌면서 퇴행성 변화가 빨라집니다. 이제 먼저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자세를 피하시고요. 스마트폰을 할 때처럼 오래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직업과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자세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자주 목 주변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파나 침대에 누워가지고 목을 이렇게 과도하게 세우거나 꺾고 TV 보시거나 책 읽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것이 좋고 잘 때 너무 높은 베개를 베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예. 인터넷이나 책자에 목이나 어깨 스트레칭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목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목을 이렇게 한번 휙 돌려주는 거. 이런 거는 어떨까요? 괜찮죠? 네. 자, 여러분 지금 혹시 TV 보면서라도 네. 간단한 목 운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 통증의학과 전문의 정순택 원장과 함께 경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정필연 기기묘묘 공예 전시가 청주시 한국공예관에서 7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2019 청주시 디딤돌 학교 특강이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투리의 내한 연주회가 증평 군립도서관에서 저녁 7시부터 있습니다. 다양한 오리쌀 활용 교육이 보은구 농업기술센터 식가공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홍우표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룹니다. 시장에 가자. 지난주에 이어서 충주 중앙 어울림 시장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보고 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시장 고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간간이 비 소식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더울 때 온열 질환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 충북에서만 지난 5월부터 11명의 온열 질환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목이 마르다 이러면 이미 늦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간에 한 번씩 또는 몇 분에 한 번씩 물을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올여름 그렇게 건강하게 꼭 한번 수칙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